네, 안녕하세요. 헤어의 가치로 크다 건강요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곱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롤드라이 이용해서, 고데기를 이용해서 곱슬을 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은 제품을 활용해서 곱슬을 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곱슬의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이제 곱슬을 피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이템을 활용해 볼 건데요. 바로 뿌리는 고데기 라로지크 퀄킬러 미스트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안개 분사기 때문에 입자 되게 고와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곱슬이 좀 올라왔어요. 혹은 곱슬이 심하다라고 하는 부위에 뿌려서 빗질을 해서 5초 동안 대기했다가 모양을 내주시면은 끝입니다. 우선 제 머리가 많이 짧고 곱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남자분도 모셨고 여자분도 모셨어요.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게스트분 모셔봤고요. 모발의 길이는 명치까지 내려오고 머리가 조금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상태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쪽에 있는 곱슬의 힘과 겉에 덮는 곱슬의 힘이 다른 모질을 가진 고객님이십니다. 머리카락에 곱슬이 가장 잘 보이는 앞머리부터 뿌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번 정도 뿌려서 빗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빗질. 모발이 젖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머리카락 금방 마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를 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부분도 머리에 뿌려볼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10cm씩 뿌려서 빗질을 해주면 되는데 빗질이 잘 안 될 때는 아래에서부터 세로 빗질을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빗질이 됩니다. 빗질하다가 제품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많이 뿌려주세요. 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수분감 있게 코팅해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피고도 제품 뿌려서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에센스 대신에 저는 활용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이 큐티클 구조를 완화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푸석한 손상모에 조금 깔끔하고 윤기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을 활용해서도 곱슬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일은 입자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잘못 바르면 쉽게 떡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모발 끝쪽부터 천천히 겉에서부터 발라주면 되는데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자, 오일 타입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양 조절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잘못 바르면 떡질 수 있다는 거. 이쪽은 지금 오일을 발랐고 이쪽은 저희가 지금 미스트로 뿌렸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무게감 자체가 느낌이 달라요. 텍스처가요. 초보자분들이나 제품을 처음 쓰시는 분들께는요 워터타입 미스트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게스트분의 이런 곱슬의 완화에 대한 효과를 같이 봤습니다. 지금 남자 게스트분을 같이 한번 더 모셔서 짧은 머리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바르는지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머리에 분사해주면 돼요. 한 바퀴 돌리세요. 그 다음에 덮는 앞머리 쪽에 또 뿌려주고 들어서 뿌리 쪽에 뿌려주고 빗질을 올백으로. 그럼 머리가 어떻게 펴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완전하게 펴지는 거 아니에요. 30에서 40% 완화될 겁니다. 차분함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털어서 자연스럽게 구렛나루 뿌렸고요. 앞머리 위에 옆에 뒤에까지 다 뿌려서 좀 정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말려있는 릿지와 꼭슬기는요 일자로 펴지지 않아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치만 눈에 찔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 요 정도까지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이 일본 그 큐텐이라는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라로지크 공식 몰에서는요 1+1으로 할인가에 여러분들께 지금 제품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댓글을 5분 저희가 선점을 해가지고 이 퀄킬러 미스트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읽고서 채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곱슬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게 워터타입이라 여러 번 뿌려도 이렇게 떡지지 않아요. 에센스는 맨날 떡지게 마무리됐는데 퀄킬러 미스트는 잔머리만 가볍게 정리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